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마실입니다. 저는 지금 숨마실 산자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식물이 한창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군락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식물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는 식물도 아니고요. 아주 특이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은 누리짱나무입니다. 누리짱나무, 일명 개똥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개나무, 노나무, 개타리 나무라고 하죠. 상떡잎 식물이 이제 동화식물목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타이완, 중국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황해도, 강원도, 이남 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산기슭이나 골짜기 기름진 땅에 주로 서식하면서 높이는 약 2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는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조금 고약합니다. 그래서 약간 꼬리향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일명 구릿대 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릿대 나무. 그래서 나무 껍질은 보통 잿빛이죠. 잎은 서로 마주나고 있고요. 달걀 모양이며 끝이 아주 뾰족합니다. 밑은 둥글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으며 양면에 털이 있죠. 보통 이제 길이는 약 20cm. 넓이는 약 10cm까지 이렇게 자라고요. 이제 겉에는 털이 없으나 뒷면에 이제 주로 털이 나고 있습니다. 잎자루는 길이가 보통 10cm까지 자라죠. 꽃은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8월, 9월에 이 시기에 지금 한창 꽃을 피우고 있고요. 엷은 이제 붉은색, 지금 보고 계시는 엷은 붉은색이라고 하나요? 연분홍색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색으로 지금 피우고 있고요. 또 치상꽃 차례로 세 가지 끝에 달리며 강한 냄새가 납니다. 아까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꽃받침은 보통 이제 붉은 꽃을 띠고 이제 5개로 깊이 갈라지고 있으며 그 조각은 달걀 모양 또는 긴 달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원의 지름이 약 3cm 정도, 5개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맺는데요. 열매는 보통 이제 색깔이 둥근 그런 이렇게 둥굽니다. 둥근데 이제 10월쯤 되면은 아주 짙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있고 있죠. 이와 비슷한 종으로는 보통 그 갈색 털이 이제 빽빽이 나는 것을 이제 털누리 짝나무라고 있고요. 또 잎밑이 이제 심장 밀꼬리고 끝이 뾰족하며 꽃받침 조각이 좁고 긴 것을 이제 검은 누리 짝나무로 해서 또 유사 품종이 있긴 합니다. 보통 이것도 어린 잎은 이제 주로 나물로 먹고 꽃과 열매가 이제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약용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약의 이제 해주상신은 잔가지와 뿌리를 말린 것인데요. 한방에서는 기침, 감창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효능은 이 개똥나무, 이 누리짱나무는요, 관절염, 그리고 신경통, 또 간염, 간경화에 도움이 되는 그 간기능 개선, 간 쪽으로도 효용이 있고, 진정작용으로서는 생리통, 치통, 신경통, 두통 등의 효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피부 쪽에는 이제 피부 가려움증과 무좀, 그리고 종기 등 이제 소염 작용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피부가 이렇게 많이 이제 갈라진 쪽에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주로 복용법은 차로 많이 달여 드십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에 이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개똥나무 약 30g을 물 2리터에 넣고 물이 3분의 1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뚝 달아줍니다. 달아준 다음에 달인 물을 이제 냉장 보관하시면서 하루에 종이컵 정도의 양으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복용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누리짝나무는 그런 효능도 있지만은 이렇게 냄새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 냄새가 있기 때문에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대추나 감초 등에 약간 가미해서 다리면 그 냄새가 좀 사라져서 먹기 좋도록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누리짝나무는 뭐이 도라지나 더덕처럼 이렇게 아주 대중화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드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소량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한다든지 과다 섭취할 때는 전문가의 처방과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약초는 다 약간씩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숨마실에서 오늘은 옛동나무와 늘짝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